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상욱과 고석현 이제 두 선수 동갑내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김상욱과 오호택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우선 김상욱 선수 먼저 압박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아, 지금 피해내면서 클린치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케이지로 몰고 있습니다. 저기서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백으로 가서 계속 상대를 지금 잠식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걸 오호택 선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발로 지금 계속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 오호택 지금 계속 다리로 지금 못하게끔 방어하고 있고요. 오호택 네. 선수는 그러면서 지금 겨드랑이 파고 지금 방어해서 방어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선수는 지금 아, 지금 뒤쪽 네, 아, 오호택 지금 백으로 갔어요. 네. 자, 그러면서 김상욱이 저기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김상욱 네, 선수는. 그렇죠.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그 매미킴. 네. 네. 아, 지금 목 쪽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자, 김상욱 지금 턱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호택 선수는 팔을 지금 방어 잡으면서 방어해야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김상욱 선수가 지금 계속 클리치 남기가 뒤에서 정말 압박하는 경우가 타이트하게 좀 붙고 있거든요. 자, 오호택은 상당히 지쳤습니다. 저 상태에서 오호택 선수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선수생활을 해봤지만은 저 상태에서는 어디로 주먹이 날라오거나 어디로 손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네. 어, 지금 맞고 네. 있어요. 어, 자, 오호택, 오호택 나오려고 해요. 자, 펀치 공격. 어, 안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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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라 걸리고 있는데요. 네. 아. 자,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하이킥. 네, 자, 어, 지금 네. 자, 백스핀 엘보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케이지로 몰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자, 오호택은 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역시나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자리, 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김상욱 선수가 되려 들어가면서 클리치상을 만든 거고요. 네. 자, 이번 반대로 오호택 선수가 압박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호택이 원래 네. 잡고 있고요. 네. 아, 지금 내려 오호택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이크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만큼 네, 열심히 노력했다는 아, 거예요. 다시 한번 안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김상욱 선수 계속 파운딩을 허용하면 안 되죠. 지금 마운트 포지션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파운딩! 오호택! 자, 1라운드는 김상욱의 것이었다면 2라운드는 오호택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호택 선수.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빠져나왔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자, 두 선수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 지금 김상욱 굉장히 적극적으로 펀치를 뽑고 있습니다. 어, 맞았어요. 오호택! 오호택 선수도 뒤로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화끈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킥 들어가고요. 자, 2라운드에서 오호택 선수에게 조금 불리한 장면을 연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바지에는 김상욱이 결국에는 또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오, 지금 오호택 선수 펀치로 지금 계속 공격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3라운드 적극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욱 아, 좋습니다. 펀치. 아, 지금 네, 미드킥 다 나가고 있고요. 자, 시원한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아, 네, 오호택 이번에도 선수. 성공했어요.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호택 선수 일어나서 백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원랙으로 지금 김상욱 선수가 압박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김상욱 선수. 아, 지금 좋아요. 니킥 강력한데요. 오호택 선수 니킥 맞으면 안 돼요. 자, 김상욱의 강력한 니킥을 몇 차례 허용했던 오호택입니다. 어, 하이킥.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라운드에는 오호택 선수가 또 보여줘야 했거든요. 네, 아, 네, 좋아요. 워터. 김상욱 선수 맞으면 안 돼요. 아, 김상욱도
맞받아 치고 있는데요. 와, 두 선수의 타격 그리고 그래플링 정말 네, 대단합니다. 오,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김상수 네, 선수는. 타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분. 그리고 김상욱이 돌아나야 돼요. 자, 오호택의 백을 잡았습니다. 자, 오호택 선수 돌아나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서 지금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운딩을 낼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나왔습니다 오호택 네. 선수. 아, 김상욱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오호택 선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계속 지금 백으로 가보려고 네. 자, 오호택의 펀치. 자, 마지막 힘까지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네. 아. 자, 두 선수의 5경기 김상욱 선수 끝까지 네. 끝까지 하는 거 대단합니다 진짜. 자, 팀스턴건의 김상욱과 오호택, 아, 몬스터하우스의 오호택 두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를 네, 격려하는 모습. 와. 김상욱 선수가 때린 것 같은데 동갑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